대박과 쪽박 사이, 상반기 대작 게임 6선 성적표. 연초에 꼽았던 대작 게임 6선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PC, 워크래프트 리포지드,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, 모여봐요 동물의 숲, 사이버펑크 2077,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상반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돌아본다. 1월 10일 발매된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PC 신규 시스템 클런치 클로, 라이드 콜 등이 호평받은 반면 프레임 드랍, 키보드 큐배치, 세이브 파일 유실 등 이슈로 악평을 받았다. 6월 29일 기준 총 판매량은 520만 장, 7월 9일 대규모 패치 환급용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.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1월 29일 발매되자 마자 악평이 쏟아졌다. 당초 약속했던 그래픽, 인터페이스, 맵 에디터, 캠페인 업그레이드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.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이 있을 정도. 유저 평가 플랫폼인 메타크리틱 스코어도 50점대 낙제 점수를 받고 있다.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메타크리틱 스코어는 87점이다. 아직 엔딩이 나오지 않은 분할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순항 중이다. 바뀐 스토리, 전투 시스템에선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래픽 향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 모여봐요 동물의 숲 3월 20일 발매되자 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. 대일불매 파고에도 플레이 플랫폼인 스위치 본체는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품절됐다. 중고 제품마저 웃돈을 줘야 구할 수 있다고 한다. 10일 만에 1000만 장 돌파했다. 사이버펑크 2077은 발매되지 못했다. 출시일을 4월 16일에서 9월 17일로 연기하고 이후 11월 19일로 또 한 번 연기했다.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의 불편한 스토리 전개로 유저와 평론가의 평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. 전작의 팬들이 주인공의 바뀐 캐릭터성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다. 발매 전 스토리가 유출된 사고에도 출시 3일 만에 400만 장이 팔렸다.